인터넷과 모바일 등 이른바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면서 금융거래에서도 노인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은 노인 인구 비중도 높고 고령화 속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특히 이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금융 소외 노년층을 잡기 위해 은행권이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고객들로 붐비는 은행 창구입니다. 상당수는 노년층입니다. 혹시 수월하세요? 저희는 좀 수월치 안 맞게도 그 갈라카만 배워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해가고 아들 오면 이제 저가 이렇게 해주고. 이처럼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힘든 노년층은 여전히 은행 창구 선호도가 높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년층 고객의 은행 창구 이용률은 75.5%로 고객 전체의 창구 이용률 19.9%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금융에 소외된 노년층이 늘면서 금융기관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고령층 고객이 특히 많은 시내 20개 영업점에 역시 고령층으로 구성된 이른바 시니어 서포터즈를 최근 배치했습니다. 안내와 이게 공과금 납입을 못 하시는 분, 그러고 통장 관리를 못 해가 찾지를 못 하시는데 대필해 주는 그런 입장을 말해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소형 이동 점포 운영과 스마트뱅킹 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이 젊은 중심의 고객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시니어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중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저희들 소홀히 할수 없고 해서 오히려 할것 같으면 제대로 하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 노년층 고객을 잡기 위한 지역 금융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